컨설팅 담당자 최현수 과장입니다. 저를 지금 라이트가 비추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능이 이제 어그먼트의 Find Me라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3D 시뮬레이션에 지금 보이시는 포인트라는 기준점, 이 기준점과 가상 세계의 기준점이 동일하기만 하시다면 애플을 이용을 해서 이 기준점만 촬영을 하시면 지금 제가 잠깐 끊을게요. 잠깐 끊고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지금 허공에 등기구들이 몇 번 채널을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보이시고 저 등기구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요 Find Me 기능만 누르시면 아이고 눈물이 이렇게 저를 따라오게 되는 또한 만약에 얘를 락을 걸고 다닌다면 자유롭게 저의 핸드폰이 있는 위치로 증강현실과 자이로스코프 기능을 이용을 해서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완드 기능이란 걸 이용을 하시면 지금 저 화면 보이시죠? 저 보라색 표시가 지금 핸드폰이 비추는 헤드 방향. 그래서 제가 비추는 방향대로 조명기가 포커싱이 가능한 이러한 기능을 이 EOS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IRF라고 원래는 이제 전용 리모트 앱으로 쓰던 그냥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부가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유료긴 한데요. 아이폰으로 65,000원인가 5만 몇천 원인가 하긴 해요. 근데 사실 그 비용도 ETC가 가져가는 비용이 아니고 전액 그 복지재단에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앱인데 들어가 보시면은 LR, BTS 이게 두 개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LR은 라이프 릴리프라는 곳의 복지재단에다가 기부가 되시고 BTS는 바이더신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무대 기술인들을 위한 복지재단, 만약에 무대 작업 중에 부상을 입었다 그들한테 들어가는 그 기금들 그런 것들로 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유료를 사용하신다 해도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이렇게 어그먼트는 이런 증강현실 기능뿐만 아니라 온갖 참신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XYZ 메모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XYZ 메모리. 보통 저희가 포커싱 메모리를 할 때 당연히 팬틸트로 메모리가 되었죠. 그 말은 내가 조명기 하나를 켜서 머리를 들고 어떤 위치로 뒀을 때 조명기는 팬틸트 기준으로 메모리가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명기를 레코드, 포커스 팔레트 445번에다가 저장을 했을 때 포커스 팔레트 445를 바이타입이라고 혹시 만약에 저희 ETC 콘솔을 사용하신 분 말고 MA를 쓰신 분들이라면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즉 컬러 팔레트나 뭐 빔 팔레트 이런 것들은 장비 하나를 가지고 다 바이타입, 글로벌 타입으로 해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포커스 팔레트는 사실 그렇게 사용할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팬틸트 기준이기 때문에 저걸 기껏 바이타입, 글로벌 타입으로 해봤자 나머지 다섯 개의 조명기를 포커스 팔레트 445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팬틸트의 방식이죠. 그런데 XYZ라는 건 결국엔 등기구가 아닌 무대 바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포커스 팔레트도 한 개의 조명기만으로 공통되게 바이타입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XYZ 값은 사실 MA에도 존재는 하는데 그 XY에서 팬틸트로 스와칭하는 게 세팅을 들어가서 복잡하게 바꾸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냥 애초에 컨트롤을 할 때 XYZ 모드, 팬틸트 모드 자유롭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포맷을 XYZ 포맷으로 바꿔서 조명기 1번을 레코드 포커스 팔레트 446에다가 저장을 하고 바이타입으로 저장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다섯 개의 조명기를 포커스 팔레트 446을 하면 보이시죠? 이게 사실 정말 엄청나게 획기적인 게
만약에 감독님들이 어그먼트를 설치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한 대만 일단 올렸어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9개의 포커스 팔레트를 XYZ 기준으로 메모리를 하세요. 그러면 조명기가 1000대든 10000대든 설치를 하는 순간 바로 그냥 9 포인트가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시고 국립극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무대 사이즈와 세트는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메모리를 XYZ로 메모리를 하신다면 감독님들이 라이트를 원 배튼에 걸든 투 배튼에 걸든 왼쪽에 걸든 오른쪽에 걸든 포커싱이 그대로인 거죠. 결국 줌 사이즈나 뭐 엣지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조절을 하셔야겠지만 기본 틀이 그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저희 고대견 대리님께서 실제로 시범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얘를 레코드, 얘를 레코드, 포커스 팔레트, 레코드 위치. 네, 다시 한 번만 옮겨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대로 아무리 등기구가 위로 올라가든 옆으로 올라가든 뭐 100m 가든 1000m 가든 그 위치 그대로 그 포커싱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XYZ가 사실은 단순히 이 어그먼트의 기능뿐만 아니라 조명의 메모리 방식과 전체적인 기술력과 시간, 셋업 시간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에